안녕하세요. 그린그래프 알기를 설명할 유지환입니다. 조사한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그린그래프라고 합니다. 그린그래프는 내용에 맞는 그림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조사한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고 조사한 항목별수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. 그린 그래프로 나타낼 때에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. 먼저 큰 가구수가 가장 많은 마을과 가구수가 가장 적은 마을을 알아보겠습니다. 가구수가 가장 많은 마을은 큰 그림이 가장 많은 나리 마을이고 가구수가 가장 적은 마을은 큰 그림이 가장 적은 한솔 마을입니다. 가구수가 가장 많은 마을과 가구수가 가장 적은 마을의 차를 알아보겠습니다. 320 빼기 130을 하면 190이 나옵니다. 조사한 배 수확량이 1위 자리까지 나타내어 있습니다.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1위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보겠습니다. 조사한 것이 배의 수확량이므로 단위 그림은 배로 하겠습니다. 또 큰 배는 100kg, 작은 배는 10kg으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 마을은 210, 나 마을은 230, 다 마을은 240, 마지막으로 라 마을은 200입니다. 이상으로 그림 그래프를 완성하면 제목을 붙여줍니다.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